신나영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제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미니시리즈 첫 작품이고요. 최준우라는 고독한 상황에 놓인 고등학교 2학년 소년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그가 만난 첫사랑 교수님, 라이벌 마리엄, 또 멘토 같은 한결 선생님에 관련된 18 학창시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학원물이기도 하고, 또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단순히 10대뿐만 아니라 20, 30대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청춘 학원물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옹성우 씨부터 차례로 미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우 역할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준우라는 역할은 외로움이 일상이든 굉장히 외로운 그런 친구인데, 그럼에도 누구보다 단단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지만 굉장히 단전 매력으로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을 가진 그런 18살 소년입니다. 옹성우 씨가 보여주실 소년미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현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의 순간에서 예술인 역할을 맡은 김현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신승호 씨. 안녕하세요. 마위영 역을 맡은 배우 신승호입니다. 은영이라는 캐릭터는 겉으로 보여지는 완벽한 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깊은 어둠이 잘 잡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음성으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영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의 순간에서 초보 선생님, 사회 초년생, 좀 미숙한 어른, 오한결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먼 길에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